안녕하세요. 풍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도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 2등분이 나와 있는데, 이 넓이와 같게끔 나누는 것, 이 2등분은요, 우리가 바로 앞서서 공부했던 어떠한 두 상태 곡선이 꼬여서 넓이와 같은 것들, 또는 X축과 이렇게 어떻게 꼬여서 넓이와 같은 것들, 이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야. 다른 이야기 때문에 일단 사태를 잘 파악하고 그래프 잘 그리고요, 상황 파악 잘 한 다음에 정말로 2등분 되게끔 식을 잘 세워서 설계를 잘해서 그 다음에 산수까지 깔끔히 진행해야 되는 문제들 문제 풀러 갑니다. 자, 문제는 다음 같아요. 곡선 Y1은 루트 X와 X축 및 직선 X 이고 1로 둘러싸인 통의 넓이를 한번 해볼까? 그래볼게. 바로 Y 콜 루트 X요. 조금 크게 그릴게. 눈에 잘 보이도록 Y 콜 루트 X요. 그려본다. 얘는요. 예, 쉐렛 이런 놈이에요. 그렇죠? Y 콜 루트 X. 이 그래프와 다음에 누구? X축 및 X 이퀄 1이요? X 이퀄 1. 1 때리니까 이건 될까? 쉐렛! 이렇게. 그쵸? X 이퀄 1. 나 1이겠고요. 그쵸? 1. 예, 원점. 자, 이것과 X축과 이걸로 둘러싸인 통의 면적. 여기 있던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잖아. 그쵸? 이 면적을요, 누가 2등분한데? Y 이퀄 루트 AX요. 단 A는 0과 1 사이 때. Y 이퀄 루트 AX, A가 0과 1 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? 쉐렛! 이렇게. 얘가 y 콜 루트의 ax 그렇죠? 이놈이 정확히 면적이 이렇게 이렇게 2등분하고 있다는 얘기지. 이같이 굿. 따라서 이거는요 아까처럼 어떻게 막 꼬이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설계해주면 돼요. 이렇게 자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요 누구를 정적분할까요? 얘를 정적분한 것 그게 곧 넓이잖아. 거기에다 몇 배? 두 배 해준 것이 0부터 1까지 노란색을 정적분한 저 면적과 같다. 이해갔어? 굿. 달려가 봅시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인테그랄 설계 시작. 0부터 어디까지요? 1까지요. 0부터 1까지. 누구를? 일단 파란색 루트 AX요. 이게 뭘 의미해? 이게 여기 있던 파란색 면적 의미하잖아. 그렇죠? 여기다 몇 배 줄까? 두 배 해준 것이. 여기다가 곱하기 2. 두 배 한 것이.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? 저기 있던 인테그랄.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요. 원래 있던 Y 콜 루트 X요. 예, 이 면적과 같다. 설계할 수 있겠어? 여기까지가 설계. 됐어요? 산수를 통해서요. 미지수 A 하나씩 하나 A값 구하러 간다. 이렇게 1달락. 됐어요? 굿. 굿. 자, 얘 먼저 빨리 구하자. 얘는요. X의 사실은 2분의 1승에 다 추가하니까는 3분의 역수요. 이거 그냥 3분의 2 나와. 얘는 매우 간결하게 얼마 나온다고 3분의 2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요. 결론적으로 요놈이 얼마? 요놈이 3분의 1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. 얘 끝났고 간단히.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요. 루트 AX. DX. 여러분이 3분의 1이 돼야지만이 곱하기 2가 돼서 3분의 2. 그렇지? 그렇지. 따라서 얘는요, 3분의 1. 이걸 만족하는 A 값 구하세요. 출발해보자. 얘는요, 사실 루트 A 갖고 가자면, 루트 A 이걸 어차피 X랑 상관이 없잖아? 앞으로 내보내버려. 내보내버려, 이렇게. 쓸데없으니까. 이렇게 될 것이고요. 요건 아까도 했었죠? 얘는요, 사실은 XX에 하나 2분의 1승인데 하나 추가 나눠줘. 이렇게 돼서요. 1, 0 넣어주면은요, 여전히 3분의 2 나와요. 따라서 이게 3분의 2니까. 저 좌변 결과가 천천히 해. 요런 거 루트에는 그냥 끄집어 내버려. 알겠어요? X랑 상관이 없잖아. 실수회니까. 따라서 요놈이 3분의 2 나와요. 3분의 2 루트에요. 요놈이 즉 얼마? 예, 3분의 1 나온 A값 구하세요. 그런 문제. 안녕 안녕. 따라서 루트 A가 얼마입니까? 2분의 1인데 A값은요. 제곱! 제곱! A는 0과 1 사이 있는 수 얼마입니까? 예, 빰빰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답은 몇 번? 3번 클리어. 수월수월하죠?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처럼 꼬여있거나 바로 이전 유형과는 다른 거야. 다르니까 설계 잘해서 그림 그려놓고 아 내가 어떻게 저걸 풀 것인가 설계를 차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수 잘해주고 산수 잘해주면 땡. 다 산수만 남는 거지 뭐 그쵸? 어디까지 퍼펙트 하면요? 설계까지만 퍼펙트 하면은 그치? 지워버리고 하나 더 풀어볼게. 간단하니까 그치? 하나 더. 출발해봅시다. 곡선 Y 콜 X분의 1과 X축 및 두 직선 이따구 저따구로 둘러싸인 통의 넓이가 X, 그려봐요. 그려봐요. 그렇죠? 그려보는데 지금 1사분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니까 1사분면 트리스트스 쉐렛쉐렛 Y컬 X분의 1 여기만 쉐렛 좀 이렇게 그려볼게. 여기는 필요 없겠어. 지금 보니까 왜? 저기 있던 Y컬 X분의 1 여기 있던 하얀색 그래프가 누구와 누구? 예, X컬 1, X컬 4, X컬 1 하고요. X컬 4요. 이렇게 X축과 둘러싸인 요놈이죠. X컬 1, X컬 4, 그치? 저것이요, X컬 KA에서 2등분인데요 X컬 K요, 이 정도일까? 빠라밤빰빰 쉣! 이렇게 X컬 K. 여기는 당연히 K가 되겠고, 그쵸? 이래서 요 놈과 요 면적과
요 면적이 어떻게 이렇게 2등분 될 때 이때 K값 구하라 그런 문제야. 그치? 됐어. 이건 꼬임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요? K까지 또 설계해야겠죠? 근데 설계도 간단하네 뭐. 그치? 인테그랄 1부터 K까지는요 누굴 적분해? 여기 있던 X분의 1을 적분하세요. 그러면 이 면적이 되겠죠. 그쵸? 어차피 양수니까 양양. 얘도요 인테그랄 K부터 어디까지? 4까지 누구를요? 여전히 여기 있던 비적분함 수 X분의 1을 적분해주면요 되겠네요. 그쵸? 아 이것이 같다는 거 아니야? 2등분 했다는 얘기니까. 그쵸? 아, 설계 땡. 이제부터 산수에서요 식하나 K값 하나 구하러 간다. 됐습니까? 자 X분의 1 적분은 어떻게 돼요? LN 절대값 X인데 양수들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K 넣고 1로 꼽혀주는데요 LN K 나오네요. LN은 0이니까 따라서 좌변의 산수는요 차분히 해봐. LN K 나와요. 우변은요 여전히 이거 적분하면 LN X죠. LN 절대값 X LN X 됐고요 LN 4 LN K요. 얘는요 LN 4마다 LN K 이렇게 나와요. 넘기면요 2배의 LN K가 2의 제곱이니까 2배의 LN이 나오니까 안녕 안녕 LNK가 LN이에요. 따라서 우리가 찾은 K값은 빰빰 예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아이고 쉽다. 그쵸? 중한식 2 클리어. 돌아와서 지금 유형은 2등분은 똑같은데 아까랑 다른 점 아까는요 두 곡선들 또는 X축과 곡선이 꼬여있어. 꼬여서 면적이 같을 때 그때 좀 간결히 식세웠던 거 기억하지. 지금은 그런 거랑 다른 거야.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태를 파악해놓고 그래프 그려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설계를 잘한 다음에 산수만 잘해주면 되는 문제들. 아 쉽다. 됐습니까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